안녕하세요. 소박한 다육맘입니다. 지난 주말에 제가 늘봄 하원에 다녀왔잖아요. 드디어 저도 앵초를 모셔왔습니다. 먼저 영상에 제가 예쁜 앵초, 특별한 앵초를 좀 데려오고 싶었는데, 제 마음에 드는 아이들이 없어서 제가 좀 찾고 있었거든요. 근데 늘봄 하원에 갔더니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. 요거는 프릴 앵초로 알고 있습니다. 요거랑 요거는 프릴 앵초. 요거는 이름은 모르겠고 그냥 얘네들은 그냥 앵초로 알고 있고요. 요건 좀 요런 아이들보다 좀 특별하죠? 요거는 바로 유럽 앵초라고 하는 아이 한번 뽑아볼게요. 지난번에 제가 그 아네모네랑 베들레헴 심었잖아요. 그때 꽃이 있어서 그 아이들 건드리면 안될것 같아서 제가 흙을 그냥 원래 얘가 갖고 있는 흙을 다 가지고 심었는데 지금 걔네들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거는 지금 상토예요. 이거를 다 떼어주시더라고요. 다육하우스님도 그러고 다른 분들 이렇게 보니까 이걸 다 떼어주더라고요. 지금 뿌리 한번 보세요. 뿌리가 이렇게. 이렇게. 떼어내는 것도 조금. 저 지금, 화장실에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. 왠지 또다 뜯어내, 이렇게 과감하게, 하우스님 보니까 아주 과감하게 뜯어내시던데, 저도 한번 과감하게 한번 해볼게요. 다 뜯어내던데. 이렇게 다, 여기 실 뿌리들을 이렇게 다 뜯어내시더라고요. 지금 밤 12시예요. 제가 오늘 좀 일이 늦게 끝나서 이렇게 왔는데 이 아이를 빨리 심어주고 싶어서 뿌리가 진짜 되게 좋네요. 머리를 빗어주듯이 이렇게 다 뜯어내고 있습니다. 얘네들이 괴롭다 그럴 것 같아요. 이렇게 싹 털어주시더라고요. 지금 상토라서 이 앵초가 반 그늘에서도 잘 된다고 해서 저희 집이 해가 많이 없잖아요. 그래서 키워도 될것 같아서 제가 이 앵초를 들여오고 싶었습니다. 이렇게 이게 핀셋이 너무 날카로운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이렇게 빗듯이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잎사귀는 조금 떼어줘도 될것 같고. 그래도 얘는 되게 싱싱해요. 이렇게 심고. 여름에, 너무 습하지 않게, 잘 관리하면 얘는 계속 볼수 있다고 하는데, 여름이 조금, 얘가 좀 힘들 것 같아요. 근데 흙을 잘 써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다육하우스님 영상도 보았고 거기서 이제 흙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셔서 잔뿌리는 조금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그거 사야 되겠어요. 얘네들 머리 빗처럼 그 갈고리처럼 생긴 그거 저도 그거를 드려야 되겠네요. 제가 이렇게 앵초에 빠져가지고, 앵초 매력에 빠졌답니다. 그래서, 저도, 갖고 싶은 거는 이렇게 가져야지. 가격도 굉장히 착하잖아요. 이렇게 싹, 했습니다. 딱. 가능한 한 상토가 여기 안 남아 있어야지, 얘네들이 나중에, 요 상토를 인해서 물르면 안 되니까
싹 털어줘야 되더라고요. 아주 깔끔하게. 진짜 한번 물로 딱 머리를 한번 싹 감아주고 싶은 충동이 있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?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치우고 저 시계 보실래요? 지금 시계 보이세요? 12시 넘었죠? 자, 요거 지금 맨 밑에 깔아놓은 요 흙이 하산석이에요. 이 하산석이 이게 찬 성분이라서 이게 여름에 이게 물마름도 좋고 물 빠진 배수도 잘 되고 여름에 마사토는 이렇게 뜨거운 열기에 달가지면 잘 식지를 않는데요. 근데 요 하산석은 찬 성분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름엔 야생화에다가는 요 화산석을 깔아주는 게 좋다고. 그래서 이렇게 또 요거 토동 사장님한테 또 이렇게 소동 사장님 주셔서 요거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흙을 말씀드릴게요. 요거 잠시 이렇게 놔두고 지금 토동이 흙에 흙 3에 아니 요 녹소토 요 지금 노란 거 요게 녹소토예요. 녹소토 3 그리고 여기 속에 토동이네 다육이 흙 7 그래서 7대 3에서 이렇게 섞어줄 거예요. 이 녹소토가 산성이라서 아무튼 이런 야생화에는 이 녹소토가 되게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. 녹소토 3 토동이네 흙 7이에요 그러면 아주 물도 잘 빠지고 아무튼 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뿌리가 굉장히 긴데 이걸 얘를 또 이렇게 푹 이렇게 완전히 담아서 이렇게 심는 것보다 얘가 조금 올라오는 게 좋다라고 제가 배웠습니다. 지금 요거 하고는 앞뒤가 없어요. 그냥 요 상태로 이렇게 심어볼게요. 요 유럽 앵초 진짜 예쁘죠? 화분이 조금 큰 듯 하긴 하죠? 근데 여기다가 그렇다고 두 포트를 넣기에는 너무 화분이 너무 작고 이거 지금 하나 저는 이거 하나가 진짜 얼추가 좀 좋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심었습니다. 어때요? 예쁘죠? 여기다가 이제 굳이 마사토로 마감토 안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쁘다. 예쁘죠?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요 유럽 앵초 한번 심어봤습니다. 어때요? 정말 예쁘죠? 이렇게 심고 얘는 바로 물을 한번 줘도 돼요. 아주 물도 잘 빠질 것 같고 제가 한번 물을 줘볼까요? 이렇게 주면 보실까요? 물도 이렇게 물이 보이시나요? 물 빠지는 거? 이렇게 배수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유럽 앵초 심어봤습니다. 보이시죠? 물 빠지는 거? 보이시죠? 여기 꽃송이에 물이 찰랑찰랑한 거 보이세요? 찰랑찰랑 쏟아야 될 것 같아. 이렇게 소다맘도 앵초 이렇게 예쁘게 심어봤답니다. 그리고 언니들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이 앵초 예쁘게 잘 키워서 잘 자라는 모습 요 아이 이제 변해가는 모습 또 보여드릴게요. 아 너무 예쁘죠? 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. 사랑.